자, 이제 캠핑을 가기 위해서 짐을 차까지 내리는 모습을 한번 찍어보고 있는데요. 짐을 우선 집에서 꺼내고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해서 차까지 가는. 실제 뭐 이 정도밖에 짐이 안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동차에 보면 트렁크에 한 캠핑 다닐 때 사용되는 용품 한 절반 이상이 이미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한 3분의 1 정도 되는 분량이고요. 자, 일단 엘리베이터를 누가 잡아줘야 되는데, 제가 보통 이렇게 짐을 중간에 딱 이렇게 세워둡니다. 이렇게 이제 엘리베이터 사이에 세워두면 이제 눈이 안 다치니까요. 쫙! 이웃 주민들이 불편하면 안 되니까 순식간에 빨리 짐을 옮겨야 됩니다. 그리고 저번에 예전에는 이렇게 짐을 나르고 있는데 어떤 분이 얼굴을 비춰야죠. 그리고 이렇게 짐을 나르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사 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웃들은 이렇게 짐 나르는 걸 보면 이사 간다라고 착각하는 분들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다 됐나? 잠깐만. 오케이, 다 됐어. 자, 이렇게 지금 이제 1층까지 이제 짐을 가지고 내려왔고요. 또 여기서부터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출입구 쪽에 이문도 자동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엘리베이터하고 좀 다르게 끄고, 끄고. 자동으로 울리는데 한 3번 정도는 막아줘야 전원이 이제 빠지면서 멈춥니다. 그 다음에 지문을 그러니까 열광이니까 저쪽에서 여기 낫지 차라리. 아니 일단 나가봐봐. 자, 이렇게 이제 집 안에 있는 캠핑 용품 이제 짐을 가지고 이제 주차장으로 내려왔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테트리스를 해야 됩니다.
여기 차 안에는 이렇게 캠핑 용품들이 지금 엉망진창으로 막 나뒹굴고 있네요. 여기다가 이제 정리를 해가면서 가지고 내려온 이 짐들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오늘 그래도 좀 시원한 편이긴 한데 그래도 땀이 완전 엉망이지. 짐 하나 가지러 올라온 김에 이렇게 땀 좀 식히고 내려. 자, 이렇게 캠핑을 떠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는 올라가서 아내와 딸아이를 데리고 출발하면 될 것 같네요. 태풍이 지나고 난 뒤라서 그런지 엄청 습하고 덥네요. 좀 시원하게 우중 캠핑을 좀 즐길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모르겠네요. 예. 됐어? 좋아. 벌써 10시다. 그러니까 가자. 물고기 밥 좀 주고. 소주도 가자. 물 아닌가? 12시야? 12시야? 12시야?